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목욕탕에서 쌓인 피로를 푼 민용은 씻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민용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출입문에 왼쪽 새끼발가락이 끼어 부상을 당하게 되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민용은 결국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화가 난 민용은 목욕탕 주인에게 관리 소홀이라며 보상을 요구했죠. 하지만 목욕탕 주인은 미끄럼주의 표지판, 손잡이용 난간 파이프 설치 등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민용은 목욕탕 주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문화 중 하나인 목욕탕 문화. 목욕탕은 많은 사람의 피로를 풀어주는 아늑한 공간인 동시에 자칫 방심하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위 사례의 민용 역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목욕탕 주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용과 이를 거절하는 목욕탕 주인. 과연 법원은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민용은 관리를 소홀히 한 목욕탕 주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용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목욕탕 주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고비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판례는 목욕탕이 기본적으로 물기로 인해 매우 미끄러운 곳이므로 위험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끄럼에 대한 경고 표지를 했다던가 손잡이용 난간 파이프를 설치하는 등의 경미한 안전장치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미끄러움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용자 또한 목욕탕이 기본적으로 매우 미끄러운 곳임을 잘 알고 있는 바 보행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이동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목욕탕 쪽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를 담당했던 판사는 이용객들의 보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문이 여닫히는 속도를 조절해 갑작스런 문 닫힘을 방지했어야 한다며 자세한 주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도 고려해 이용자에게 25%의 과실을 인정했죠. 전반적으로 목욕탕 바닥의 물기를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목욕탕 이용자나 주인 모두 안전을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